자, 오늘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나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일 성수회, 수요 3일 예배, 또 금요 철야 기도 예배에 우리가 참석을 할 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오는 것인가? 아니면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이것도 심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심령이 있습니다. 이 부패된 심령이 있고 또 우리가 정화된 심령, 다시 중생했다 그러죠? 다시 태어난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부패된 심령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패된 심령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자, 그렇다 보면은 오직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집중하며 듣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은혜가 물밀듯이 아주 막 물된 동산, 차고 넘치는 동산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며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네들이 받은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너나 할 것 없다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도 와야 되는데 안 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어디에게도 주신다? 이방 민족에게도 주신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택하신다 그랬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아버지가 택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이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자에게는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잃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지난주에도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출애굽기 또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보면은 모세,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스토리가 나와요. 자, 민족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선택을 받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시대마다 선지자가 바뀌죠.
살다 죽고 그 다음에 다음 대를 이어서 선지자가 나타나고 계속 대를 이어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 또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뉴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구원을 찾는 자들 있잖아요. 구원을 찾는 자들에게는 비록 이방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약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있어요. 그 라합이 하나님의 심부름자,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침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감춰주죠. 자, 그때 보십시오. 이 기생 라합이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왔어. 이미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여인은. 근데 이 받기 위해서 나온 이 여리고 여인이에요. 나온 여리고 성 여인, 이 라합은 어떠한 역사까지 갔나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살몬과 결혼합니다. 그 살몬과 결혼하는데 이 결혼에서 누구를 낳냐면 보아스를 낳아요. 룻과 결혼한 보아스. 보아스를 낳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고조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다윗왕까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됐잖아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를 찾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한 그곳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자, 그 자에게는 구원을 가차없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 구원을 찾는 자, 그러한 자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이 정복 전쟁이 왜 생겼는가? 그 이유를 보셔야 될 것이에요. 왜 이 정복 전쟁이 생겼냐 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하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안 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거부해요. 예배를 거부하는 자들. 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땠습니까? 나는 그 전쟁에 어땠습니까? 바로 나예요. 예배 드리기를 또 알지도 못했고 또 거부하고 아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무슨 하나님의 할자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을 부정한 자 바로 그 자들이 바로 내가 그 속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 이 민족들도 이방인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되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죠. 또 도덕적으로 부패했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뭐 타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기다렸어요.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오는 그 과정을 그 인내, 인내 하나님 무조건 기다렸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하나님 그저 참으시고 회개를 기다리셨는데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 심판으로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쓰임받았을까요? 바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이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다니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별된 외적인 표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외적인 표시들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된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사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했지만 그 싸움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랬어요.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우리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자, 바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모든 이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하고 그때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에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없이 어떻게 되냐면 각자의 사사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시는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사들이 나와서 이제 각자 가르치잖아요. 근데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에 살지만 이 신분이 구분되고 삶이 구별되는 신분이 구분되고 삶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까지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별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이유가 있잖아요.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또한 이 세상에 살되 신분과 또 모든 삶의 행적, 이런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 구분되고 구별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 아래 우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목적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세대를 보십시오. 세대가 지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는 그 행실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틈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죄 가운데 그 신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고해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나안의 이방 백성과 똑같은 영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찾아온 그곳에 내가 스며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거룩함에 대한 그 구별을 무시하고 이방인들과 또 결혼까지 합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곳에 가서 결혼하고 있어요. 결혼했죠. 또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 숭배하죠. 같이 가서 쿵짝쿵짝 믿고 있죠. 정욕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내 집 짓기에는 아주 발빠르게 짓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집은 하나도 짓지 않고 무너지고 아예 그냥 폐가까지 시켜버리는 상태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이에요. 아버지는 사사들까지도 보내셨어요. 얘들아 우리에게 모든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의 그 죄악된 본성,
그 본성에 따라서 멋대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지막지한 이 세상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 죄를 지은 이방 민족들, 그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넘겼을까요? 아주 하다못해 원수들의 손에까지 넘기셨습니다. 너무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드시고 혹독한 가운데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편합니까? 고통이 어마어마하죠. 고통받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깁니다. 자, 알곡과 쭉쭉이 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피, 체에다가 받쳐서 막 날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확실한 그 알곡들이 있어요. 그 알곡들은 무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들 보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는 가라지들은 날라다녀요. 그래서 체를 킬 때 후후 바람이 분다 그러네. 저는 채를 안 펴봤어요. 근데 채를 킬 때 보면 후후 하면 무거운 것은 그 자리에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벼운 겨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면 쏙 날아가요. 그럼 이렇게 쳐도 날아가요. 그게 알곡과 가라지를 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매번 우리 신앙이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키를 펴십니다. 슉 한번 날라보십니다. 우리 애는 어떻게 해서 믿음이 어떻게 됐는가? 툭 한번 쳐놓으시면 가벼운 것들은 쑥쑥 날라가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영혼의 갑주를 입었을 때 우리의 악한 것이 있다든지 나쁜 것은 가벼워져서 쑥 날라가고 진짜 알곡적인 영혼의 갑옷을 입은 우리의 모든 영혼력은 쑥 주님 품 안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원수들의 손에 넘겨서 그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되짚어 보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회개했을까요? 아니에요. 극소수에.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은 자들은 그 자리에 계속 은혜를 못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선지자가 없었는데도 나는 그래도 그동안에 알아왔던, 배워왔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간과하며 왔기에 반복해서 지었던 그 죄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혼돈과 모든 무질서 가운데 있었던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나에게 지금 고통을 주셨을지라도 나는 그래도 주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에 있는 자들 은혜를 가득 받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랑 되신 예수는 이렇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 신부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럼 내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앞에 나는 신부라면서 신부인 신랑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부간에 있어서 서로가 신뢰를 하면 나를 다 드리고
또한 상대방도 나에게 다 주었을 때 모든 것이 스며들어 혼연일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 힘도 강해지고 사랑도 뭉실뭉실 피어나고 아름다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는 받기만 하고 하나가 아니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건 안 주려고 그래. 내 건 아까워요. 자기 남의 건 막 받고 좋아가지고 행복해가 펄쩍펄쩍 뛰는데, 내 거는 하나도 안 주고 남에게 행복도 주지도 않는 그런 신앙. 그 다음에 체면만 유지해요. 아유, 내가 누군데, 내 어깨, 응? 내가 지금 별을 몇 개를 달았는데, 뭐 이래가면서 체면만 유지하는 신앙. 그래서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성공하려고 하니 배우지도 못하죠. 또한 듣는 그런 귀, 남한테 배려하는 귀가 안 되죠. 자세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독불장군이 되어요. 독불장군 되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질서가 없고 남은 그저 다, 남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들보를 갖고 있는데 남이 다 들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 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아주 거룩한 척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바로 이런 모습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식해가면서 고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그 중심으로서의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한 그 신앙자가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중인격이 돼요. 이중인격에 대해서 요행수를 바라게 되죠.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합니다. 나는 능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능력자가 된 것처럼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내 살이 사욕에 그 능력을 꼭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죠. 그러면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했는데 까마귀 노는 곳에 탁 앉아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신앙 성장을 해야 되고 신앙 성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는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해석도 어떻게 할까요? 내 나름대로 나를 위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나의 살이 사역과 나의 그에게 나만 부자 되는 곳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 주시는 자, 그 자는 그렇게 작은 자가 아니대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분으로 나에게 목숨까지 던져주신 분이세요. 그런 분을 과소평가, 평가절하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기준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뭐 귀한 말씀의 그 가치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 귀한 말씀,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이 아주 우습게 돼요. 편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된 거예요. 나중에는 할렐루야 아멘을 찾던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그 입술의 고백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어요. 자,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로 가치 기준이 없어졌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러신 분,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분을 나의 목숨 순간에 살다가는 그 기간만 그만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원의 영생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의 통로자이신 분에게 과연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 보면은 사회와 같다 그랬어요. 사회 바다와 같은 그런 체질을 다 지니고서 어떤 체질이냐? 사회 바다는 모든 물이 들어오고 시냇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잖아요. 바다니까 모든 물이 다 들어왔을 때 받기만 해요. 그럼 물을 순환시켜서 내보낼지, 자기가 받은 것도 내보낼줄 알았는데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회예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회바다, 그 바다를 가서 보면은 새까맣습니다. 물 빛깔이. 자, 그러면
받기만 했는데 내주지 못하는 그런 바다가 어떤 바다? 사회 바다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자는 어떻게 돼요? 줄 줄 몰라요. 자기만 받고 모든 것을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른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봉사해야죠. 헌신하죠. 선교하죠. 구제받죠. 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예요. 나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는 또 돌려줄 줄도 아는 거예요. 나와 같은 신앙 속에 오는 자들, 없는 자들, 이제 막 팍팍 올려고 애쓰는 자들 국리를 베풀어주며 나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앙자 잘 새겨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행만 바라는 신앙이 있어요. 그 유행만 바라는 그 신앙, 이기주의자죠. 아주 뭐 순간, 딴 때는 뭐 정욕적인 삶을 살다가 순간만 내가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와서 머리 굴어요. 자,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귀신 들린 그 어린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9장 22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쫓겨나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최고의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와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뭐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능치 못할 이런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을 보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아버지 그걸 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아니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귀신이 안 나가던데 예수님 어째 이렇게 한 번에 딱 끝나십니까? 하고 막 부러워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요행수를 바랄 것이 아니라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또한 믿음 외에는 어떠한 종류도 다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이방 백성도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듯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요행소에 있는 자들 다 우리는 믿음으로 왔어요. 또 어떠한 자가 있냐면 실언.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들에겐 더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을 불화로 키우러 메꿀 수가 있어요. 불평불만이 막 찾아요. 툭툭툭툭 됩니다. 자, 그러면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이 올라서지도 못할 뿐더러 기도를 하질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련이 계속 불운, 뭐, 불운이다. 나는 운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막 그런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데서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걸 불평불만할 그 시간에 이 모든 일에 관련된 원인 파악도 해야 되고 시작된 것을 모두 기도와 간구로 또 너희가 구할 것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찾고 구하고 두들기를 하십니다. 자, 찾고 구하는 것에만 멈추지 마세요. 두들기세요. 현장도 나가서 계속 두들겨 보십시오.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딱 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모든 걸 행하지 않았을 때는 죄에 대한 불감증까지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게 죄인 줄도 몰라요. 아예 이 모든 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바로 이러듯이 생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이고 이 나쁜 생각, 이거 내 생각 들어오면 안 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행함이에요. 말씀에 대한 건 행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불갑증을 감증으로, 우리가 죄는 아 뜨거, 죄야 빨리 알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이 신령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가기는커녕 자기들이 분석을 해요. 그 분석을 해서 올바른 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동방에서 앞으로 주님의 재림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동방의 빛의 위도와 모든 것이 경도와 각도가 부산으로 향해 있더라. 그러니까 부산이다. 부산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러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자꾸 이야기들을 해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동방은 내 안에 동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해주시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저 부산에 있더라 이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님의 재림이 있더라. 바로 이런 것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것인데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발가락 까닥까닥 손가락 까닥까닥 하면서 이쑤시개로 이빨 팍팍 쑤셔가면서 어? 그런 말씀을 위험해 엉뚱한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구원이 저 지옥구로 있다는데 어? 구원이 내 안에 있어야죠. 내 안에 동방의 빛이 스며들어야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믿음이 부족한 상태인 것을 내가 깨달아서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종착역, 곧 영원 구원의 믿음을 믿음이라. 바로 영원의 구원을 믿음이라. 영원의 구원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영원 구원의 믿음이 없는가? 봤더니 계시록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 어디에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믿음이라. 영원의 구원을 받아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직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 영원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믿음이 충만해져야 되겠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그 방법, 그건 어떠한 것이냐, 아기들같이 순전해라 이래요. 아기들, 아기들 끝난 아기들이 뭡니까? 우유 먹고 쩍쩍대고 좋아하죠? 오직 그것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기들같이 순전하라. 그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염된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이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순전한 것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들의 자라는 태어난 그 원초적인 모습에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삶 모든 것이 신앙의 자세,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지키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가운데 오늘의 말씀,
그 아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러한 곳에 가셔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그러한 심령, 부패된 심령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가 살아갈 때 심령이 매일 새롭게 변화받는 심령이 되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오직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사는 것인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믿음에 내일의 성숙된 신앙자가 되시고 또한 그 성숙된 신앙 아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판의 도구, 기쁨의 도구로 사용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